비빔면맛 호빵? 로제? 꿀고구마? 게다가 꿀슈크림까지? 겨울철 대표 간식 호빵, 팥, 야채, 피자 맛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요즘 편의점에는 다양한 취향을 맛보고 싶어하는 MZ세대를 겨냥해 이색 호빵들이 판매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SNS나 블로그 등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고 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호빵들이 정말 맛있는 건지, 인스타그램을 위한 인증샷용 또는 MZ세대 스타일이라며 우기는 건 아닌지 직접 확인해보죠. 일단 먹어보기 전에 늘 하던 대로 정보를 조금 알려드려야겠죠? 1971년 출시, 51년간 누적 판매량 61억개. 호빵을 일렬로 늘어뜨리면 지구가 15바퀴, 위로 쌓으면 에베레스트를 17,000번 왕복하는 높이. 1초당 7.6개씩 팔리는 거고 이게 다 사람들 뱃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 정보 끝!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평가 기준입니다. 100% 제 주관적 평가니 너무 신뢰하지는 마시고요. 평가에 앞서 이 모든 제품들은 다 제 돈으로 산 겁니다. 회사 돈 아니냐고요?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럼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로제 호빵입니다. 고추장에 크림을 더해 매콤한 맛이라는데요. 무슨 맛일까요? 맛은 있는데 제육볶음을 식빵에 싸먹는 느낌? 피자 호빵인데 고추장이 들어간 느낌이네요. 제 평가는요? 두 번째는 꿀 슈크림 호빵입니다. 붕어빵도 슈크림 붕어빵이 나온 지 꽤 됐죠? 슈크림 호빵은 늦은 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꿀이 같이 들어갔으니 두 배 달겠죠? 슈크림빵이나 슈크림 붕어빵 같은 맛을 생각했는데 개인적으로 좀 별로네요. 저는 그냥 슈크림빵을 사먹겠습니다. 평가는요? 세 번째는 꿀고구마 호빵입니다. 호빵고구마 아니고 고구마 호빵입니다. 한 편의점 업계 겨울 간식 매출 통계에 따르면 호빵 매출의 72%는 남성이, 고구마 매출의 80%는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구마 호빵이면 두 개를 다 잡겠다는 거죠. 아주 전략적인 친구네요. 맛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 이거 괜찮네요. 다른 호빵들보다 달달하면서도 부드러워서 잘 넘어가네요. 맛을 표현해보자면 그 군고구마 아이스크림을 따뜻하게 먹는 느낌? 아무튼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비빔면 소스를 추가했다는 배홍동 호빵입니다. 왜 배홍동이냐고요? 여름 시즌 비빔면 상품 중에 배, 홍고추, 동치미 맛이 들어갔다는 배홍동 비빔면을 호빵으로 만든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야, 이게 진짜였네요. 마치 중국집에서 파는 꽃빵에 고추 잡채를 싸먹는 맛인데 느끼하지도 않고 정말 맛있습니다. 평가를 하자면 좀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까 싶어 회사 동료에게도 먹여봤습니다. 빠져나온 슈크림의 그런 겉표면이 호빵 재질이 아니라 그런 재질로 먹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맛있진 않네요. 굳이 뭐 이거를 돈 주고 사먹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만들었어야 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가색 고구마를 따로 사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팩토 비빔면에 백종원 레시피가 좀 추가된 듯한. 이거는 빵이, 호빵 빵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간도 잘 돼있고 약간의 자극적인 맛이 있어서 한 번쯤은 생각날 맛이긴 한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민트초코맛, 내슈빌 맛도 있다고 하는데 편의점, 마트를 수십 곳 다녀왔지만 구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겨울 간식인 호빵의 이색 버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색이 아니라 괴상하다고 놀라실 수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다양한 맛을 즐기는 MZ세대를 노리고 만들었다니까 혹시 안 먹어보신 분들은 이 기회에 한번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먹어보신 분들의 후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부탁해요.